현장에 나가시면서 다치거나 이런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다치신 적이 있으세요? 현장 활동하면서 항상 좀 다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화상 저기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98년도쯤에 주택 화재 지나가러 갔다가 안에 그때도 사람이 있다 막 구조해달라 막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불이 거꾸로 역화돼서 그 안에서 휩싸여가지고 제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대방수복이 막 다 타고 장갑도 다 타고 내 전신 30% 3도 화상을 입고 또 너무 보기만 해도 놀랐는데 아내분이 얼마나 놀라셨을지.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화상 입은 자국이 보이지도 않고 다 감겨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동염해 놓은 것 그러고서 이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 듣고는 이제 막 이렇게 울었던 그런 게 떠오르네. 부모님도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요? 부모님께서 가서 나랑 농사 짓고 살자고 내려가서 그러면 이렇게 다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막 가자고 막 그렇죠.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처가 좀 나으시고 퇴원하신 다음에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? 다시 들어가시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.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똑같이 예전처럼 아무 이상 없이 나는 할 수 있어.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느 날 화재 출동을 나가게 된 거예요.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불길이 거세지고 있다 막 그런 내용이 막 계속 들어오는데 처음에 아무렇지 않게 가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몸에서 이제 반응이 와. 그래서 아니야 괜찮았는데 벌써 얘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게 막 이제 생각이 나오고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나름 거기까지 입구까지 뛰어들어가는데 막 연기 나오는데 제가 더 못 있겠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그냥 뛰쳐나와 그냥 나왔죠. 나와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불과 싸워가지고 제가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후퇴를 하고 도망친 거죠. 처음으로 불한테 제가 지게 된 거죠. 또 위기를 엄청나게 큰 위기를 넘기셨다고 들었는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개 동이 전체 다 한 개 동 공사장 아파트 네. 한 개 동이요? 네, 다 도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올라가 있어요. 여기는 공사 현장이라 난간도 제대로 설치도 안 돼 있고 잘못 헛디디면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니네 길 다니지 말고 내 뒤에만 쫄쫄 따라다녀. 올라간 데가 16층인데 그래 이제 화재 이제 진압을 하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쑥 빠져버렸어요. 거기가 엘리베이터 카 들어설 공간 뚫어놓은 자리였구나. 네. 그 공간에 16층에서 추락해서 떨어졌는데 거기 밑에 15층에 그 펜스 예.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짚고 서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거기에 운 좋게 걸린 겁니다. 다행이다. 네. 그때 떨어진 충격으로 헬멧하고 무전기가 떨어진 거예요. 예. 어디로 이제 없어진 거예요. 근데 무전기는 보안 그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근데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. 가서 무전기 좀 찾아와. 저는 그 와중에도 이제 이제 살았으니까 그래서 직원들 가서 그걸 찾아온 거예요. 예. 어디서 찾아오신 찾아온 줄 알아요? 1층? 지하 3층. 그냥 아예 거기까지 뚫려 있는 거예요.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. 어머. 큰일 날 뻔하셨네.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갈비뼈 6개가 부러졌어요. 6개요? 네.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쪽보다 이쪽에가 더 튀어나오거든요.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가 더 튀어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살아나게 됩니다. 숨을 크게 쉬어봐요.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
숨을